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폭발적인 향긋함을 보여주는 비오니에. 이 매력적인 품종은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빛나는 조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블렌딩 품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비오니에 품종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동유럽 지역인 고대 달마티아에서 유래했으며 로마 황제 프로부스에 의해 프랑스 론밸리에 식재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데요. 그 이름의 유래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전진기지가 있었던 도시 비엔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죠. DNA 분석 결과 비오니에는 고대 몽주스 변종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시라 품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UC 데이비스 대학은 이탈리아 피에몬테의 프레이사 품종과의 유전적 연관성을 제기하며 네비올로와 사촌관계임을 밝혀냈습니다. 비오니에는 한때 멸종의 위기에 처했는데 1965년에는 겨우 8헥타르에서 재배될 정도였습니다. 이는 재배가 까다롭고 수확량이 적은 품종의 특성 때문으로 필록세라의 직격탄을 맞은 비오니에는 뒤이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버려졌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론밸리의 대표 화이트 품종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프랑스를 넘어 캘리포니아,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도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곰팡이에 매우 취약하고 봄, 서리와 바람에 민감한 비오니에는 적당히 온화하면서 충분한 햇빛이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만 잘 자랍니다. 비오니에는 만생종으로 너무 일찍 수확하면 맛과 향이 부족하고 너무 더울 경우 신선도를 잃고 알코올이 너무 강한 와인이 되기 쉬운데요. 토양은 석회암이나 화강암과 같은 산성의 깊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해 재배자들에게 도전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이며 재배지에 따라 매우 다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비오니에는 드라이 와인으로 만들어져도 향은 스위트 와인 못지않게 달콤하면서 향긋함이 폭발하죠. 하지만 가볍고 상큼한 화이트 와인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불호의 품종인데요. 묵직한 바디감과 강한 알코올, 하지만 산도는 낮은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비오니에는 오크와 젖산 발효에 친화적인 품종입니다. 와인은 진한 골드 컬러를 띠며 복숭아, 살구 등의 핵과류와 허니서클과 같은 흰 꽃과 제비꽃 향이 두드러집니다. 종종 아니스, 라벤더, 카모마일 등의 향신료와 허브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고 오크에서 오는 견과류와 토스티함도 느껴지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산도가 낮고 알코올이 높다는 것이며 입안에서 크리미하고 약간 점성이 느껴지는 오일리함이 있습니다. 다소 호불호가 강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비오니에는 블렌딩 파트너로 더 사랑받는 품종입니다. 대표적인 조합으로 북부 론의 시라가 있죠. 비오니에가 청포도 품종임에도 비교적 늦게 수확되기에 시라와 비오니에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으며 수확 또는 발효 단계에서 블렌딩하는 편입니다. 비오니에 주요 재배지는 프랑스 론밸리, 그 중에서도 북부 론입니다. 특히 콩드리오와 샤토 그리에는 비오니에 와인만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가파른 테라스에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열을 머금는 화강암 토양으로 구성되어 비오니에 재배에 적합합니다. 북부 론의 유명한 레드 와인인 꼬트로띠는 시라가 주 품종으로 사용되며 비오니에를 최대 20%까지 블렌딩할 수 있으나 대부분 10% 내외를 사용합니다. 또한 남부 론에서 비오니에는 마르산, 루산누와 블렌딩됩니다. 프랑스 남부의 랑그독 지방에서도 비오니에가 많이 재배되며 뱅드베이 등급으로 생산되는데요. 대부분 화이트 품종들과 블렌딩되며 비오니에 100% 와인도 생산됩니다. 프랑스를 벗어나면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중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비오니에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이든밸리, 아들레이드 힐스, 바로사밸리 등에서 뛰어난 품질의 비오니에를 만날 수 있고 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서늘한 지역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소노마, 센트럴 코스트, 나파밸리 등에서 생산되며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비오니에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그 매력적인 향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라이트 화이트 와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시작하세요. 온도를 높여가며 와인의 맛과 풍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즐기면 됩니다. 하지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알코올이 강하게 느껴지고 씁쓸한 풍미가 강화되니 주의하세요. 비오니에는 생선과 해산물은 물론 돼지고기 및 닭고기와도 좋고 향신료와 샤프란을 사용한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아시아 요리와 즐기기에도 어렵지 않은 와인이죠. 비오니에 100% 와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 비오니에 와인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